와우. 이걸 느슨하게 하면 뚱뚱하고 안 예쁩니다. 되게 쫀쫀하게 남자답게. 이번 시즌에는 이런 브라운 톤을 꼭 하나 챙겨야 되는 게, 브라운을 빼놓고는 이번 시즌은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까지 마랑입니다. 하이. 말. 아시다시피 그 난리 난 영상 있잖아요. 예. 재진 업무 그 영상. 근데 그 이후부터 섭외 요청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 잘 어울리니까. 딱 내 옷이니까. 맞아 아니야. 이번엔 진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돈 될 수 있는 겨울 수트 고르는 방법. 제가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우리 만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타일리스트 박만현이고요. 유튜브에서 만스타로 활동하고 있는 40대 초중반의 남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운동복으로는 너무나 그럼요. 진짜 훌륭하죠. 네.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편안함도 있겠지만 네. 수트를 입었을 때 또 갖춰진 느낌을 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네. 가시죠. 네. 사실 항상 제가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굳이 모자를 벗지 않아도 항상 이런 시그니처의 디테일을 살려서 연출할 수 있는 룩을 한번. 이 모자랑 어울리게 입히신다고요? 모자랑 어울릴 수 있는. 저 이거 진짜 달라붙었어요. 하자, 안 벗어도 될 것 같아요. 운동한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겨울하면은 빼놓지 않는 게 코트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약간 까무잡잡하신 분들도 더 혈색 있고 화사해 보이게. 저는 약간 이런 약간 미묘한 핑크가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사실 운동하시는 분들 아 저거 핑크니까 나 안 입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 표정이 바로 그 표정. 그러니까 딱 그 표정인데 노노노노. 네. 핑크는 여자가 사랑하는 컬러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좀 약간 맞죠? 그렇죠. 그런 또 어필을 해야 되나요? 사랑스러운 컬러. 뭐 있는데요? 이게 아니 이게 사실은 울. 울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 보일드 울이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포면을 이렇게 좀 도톰하게 이렇게 올려서 이런 디테일을 하는데, 할머니들은 이거를 다 이제 카시테프나 이런 걸로 끼워야 되는데 이런 느낌들을 살려가지고 굉장히 좀 빈티지한 맛으로도 입을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딱! 아 근데 진짜 어울릴까요? 그거 믿어봐. 나 17년 동안 아 그럼요. 아니 저 아 믿어도 쉽지 않지만 아니 의구심인 약간 눈빛이 되게 강력한 것 같은데 뭔가 이 이너라든지 팬츠를 전체적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오늘은 제가 모자를 안 벗긴다고 그랬죠. 네. 모자를 안 벗길 수 있는 그레이 톤으로 좀 받쳐 입어야 돼요. 스트라이프의 포인트에 약간 이런 라이트 그레이도 예쁠 것 같고 이런 물과 함께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남자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야? 위에 그 터틀넥. 아 저는 진짜 목이 길었어. 저는 지라프넥이라 그래요. 지라프넥. 와우, 와 이거 굉장히 멋있다. 오 벽과 바른다. 오 진짜 스타일이 좋네. 튀어나올 것 같아. 와 인증도 있네. 여기 터틀넥이 있네요. 터틀넥이 어떻게 어디죠? 여기. 아 여기 조금 많네요. 가을 겨울 하면 또 남자가 이너로 딱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이런 터틀넥에 목이 있는 네, 드랍넥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팬츠랑 같이 그레이 그레이를 연출을 하면 이게 쭉 연결이 돼서 그레이 톤을 이 모자를 딱 받쳐줄 거랍니다. 네. 보면서 똑같은 반응일 것 같은데 제가 네.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시도해보시죠. 네. 네. 형 나와주세요. 코트도 너무 비비드한 그런 원색적인 컬러 말고 약간 이렇게 톤 다운된 인디 핑크라고 해서 약간 핑크에서 약간 좀 다운된 이런 컬러를 딱 입으면 멋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약간 안에 팬츠를 그레이로 매칭을 해서 모자랑 연결감 있게 딱 하면 코트도 살고 이 모자를 벗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스니커즈 룩이 겨울이던 뭐 사계절 계속 이렇게 매칭을 할 수 있잖아요. 여심 폴릭 코트 룩이 마람과 함께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멋있죠. 다 좋은데
겨울이라서 지금 추워요 이거. 그렇다면 코트도 괜찮지만 정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아우터들도 여기 스토플라에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약간 이런 우리 코트랑 네. 너무 마코디해지시는 아니야 마르기 아니야 돼. 아, 그래요? 스타일링이 완성. 왜 그러냐면 그레이 톤으로 다 이게 코디가 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Trust me. 아 오케이. 그레이 컬러로 좀 고급스럽게 코디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입어볼까요? 아 근데 제가 이것도 처음 봐서 이게 딱 본인의 또 몸을 또 그래서 이렇게 또 입게 되면 사실은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우터처럼 입어도 되지만 안쪽에 있는 걸 탈착하게 되면 이게 지퍼가 있어가지고 뭐예요? 떨어지거든요? 그냥 따뜻한 패딩처럼 이렇게 입어도 되지만 느낌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겨울 재킷처럼 또 연결을 딱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입어도 그레이 컬러로 다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지만 또 멋있잖아. 너무 간달프크 더 그레이. 아 이렇게 후디를 또 걸치면 또 스포티하게 연출이 돼요. 제가 이거 자 길거리에 이러고 다니면 마랑인지 아세요? 제가 그냥 안쪽에 네. 뭐 시간 되면 이거 머플러를 해. 머플러를 머플러 좋죠. 네. 시간 되면 머플러서 아 근데 이거 벗고 이거 벗고 나 이거만 살 이거만 좋을 것 같은데. 어플로랑 모자 동시잖아요. 근데 진짜 뭔가 미묘하게 다 어울린다. 느낌 있다. 느낌 있어. 느낌 있다. 구독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마랑은 얼굴이 되게 작잖아요. 제가 얼굴이 크니까 제가 한번 써볼게요. 네. 보면 느낌이 되게 틀려질 거야. 그렇죠. 와. 상태 안 좋지. 근데 죄송하지 만 의외로 너무 잘 어울려요. 귀여우세요. 40대 중반인데 귀여워? 저희가 이제 알아본 게 이제 캐주얼한 룩이었고 마지막으로 완벽한 변신이 되려면 또 수트룩이 되어야 되니까 수트룩의 완성 소재도 잘 갖추면서 시기에 맞게 따뜻하게 입으면서도 멋을 낼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그레이 수트도 있고 얼마나 스트라이프에 예뻐요. 이런 그레이의 스트라이프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약간 이런 3피스도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딱 매칭을 할 수도 있고 이거 나한테 어울리나? 이것도 입히고 아 근데 일단은 잠깐 우리 마스터님 일단 운동인들에 대한 테마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테마 잡아주세요. 이거 둘 중에는 뭐 입으면 무조건 어울려야 돼요 저. 나는 이 체크 입으면 너무 예쁘실 것 같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몸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체크 패턴이랑 한번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갖고 실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야. 이거 우리 아빠가 입는 옷이에요. Trust me. 아, 근데 진짜 어울려야 돼요? 진짜 알겠습니다. 저는 악플 달리면 안 지우는 사람이에요. 네, 악플도 관심이야. 안 당해보셔서 그런데. 여기 봐봐, 이게 우리 아빠 거라니까. 형, 나와주세요. 와! 와! 시간. 아니 그 아빠 느낌이 완전 없는데요? 잠깐만. 잠깐 불빛. 와 이거 진짜 아니 와 색상이 저는 솔직히 진짜 의심했. 와 역시 마스터님이십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몸의 라인이 이제 운동을 해서 좀 벌거벗이 돼서 좀 커 있는 거지. 진짜 근살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스타플라이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맞춤 수트 같은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거죠. 수트 안쪽에 요거의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어준 다음에 이렇게? 특히나 요 수트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 포인트가 요 타이를 예쁜 거를 해야 되는데 타이를 오늘 여기 대표님이 한번 추천을 해서 또 한번 V존을 한번 네 수트룩의 대표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트서플라이 슈퍼바이저 제가 와 슈퍼바이저 타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럼요. 수트룩을 입으시면 V존이라고 합니다. 부위 모양이어서 그래서 여기를 완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잠시만요. 근데 부위 존에 있는 넥타이 스타일이 이 지금 진짜? 보시면 기존에 보시는 거랑 다르게 이 아치가 굉장히 예쁘게 나와 있죠. 이거 이제 아치라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 일단 그러면 재킷을 벗고 네. 이제 요즘 많이들 하시는 플레인 노트인데요. 옛날에 이제 아버님들이 하시던 거는 여기가 뚱뚱하게 나오는 노트라고 하는데 여기가 삼각형으로 나오는데요.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돌리셔서 바로 위로 가십니다. 어허. 위로 가시되 여기 지금 고리를 하나 만드시고 네네네. 이 아래로 타이를 이렇게 당겨주세요. 네. 여기 이제 보조개 딥풀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좀 세게 해주시고 당겨주시고 이걸 느슨하게 하면 뚱뚱하고 안 예쁩니다. 올려주시면
끼기까지는 이제 보조개 만드는 작업이었고 딤플 안으로 넣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면 네. 이렇게 세워주시면 이 아치가 그리고 요즘 또 스타일은 대검 소검이라고 하는데 대검 소검이요? 소검을 살짝 나오게 그럼 이제 저희랑 같은 모양이 느낌이 나오시죠. 와 타이어 컨테스트 한번 해야겠네. 여기 타이어 아래 엄청 많잖아요. 많죠. 진짜 멋있는 룩이 딱 와우. 멋있는 멋있는 진짜 룩이. 아니 이 아치가 살아 있으니까. 화룡 줌정. 코켓 뭐야? 코켓 스케어러. 이대로 나갈 수 없으니까 여기에 또 멋있는 코트를 저는 하나 딱 추천해주고 싶어요. 여기서 또 입는다고요? 한번 이대로도 괜찮은데?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네. 아 근데 이거 완전 쿨해야 돼요? 아 맞아. 이게 항상 약간 채우는 거에 뭔가 익숙해져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또 다른 체크 이런 헤링본 체크 코트를 딱 우와! 하나 이렇게 세워줍니다. 자연스럽게. 야 진짜 멋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이런 브라운 톤을 꼭 하나 챙겨야 되는 게 브라운을 빼놓고는 이번 시즌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멋있다.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이게 진짜 내가 아니 구입해 구입해 구입하라고요? 아니 진짜 근데 구입욕이 생긴다니까 이거. 그렇죠. 사고 싶은 충동이 생길 만큼 되게 멋있는 느낌의 룩이 딱 완성이 돼요. 와 아니 근데 더 신기한 게 모자랑 어울리는 게 신기해요. 그렇죠. 모자의 어떤 그레이의 톤이랑 전체적으로 약간 브라운의 느낌이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멋있는 것 같아요. 그 타이까지 딱 완벽하게 은근한 포인트 룩이 완성이 된 거죠. 와 만스타와 함께하면 우와 마랑도 이렇게 패셔너블해질 수 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운동하는 사람 중에 대표로서 지금 수트 입는 거랑 그리고 캐주얼한 룩을 좀 입어봤는데 아 진짜 제 소감만 너무 만족했고요. 오늘 저도 약간 운동복만 입는 마랑이었다가 수트 룩을 입을 마랑이라는 또 다른 멋진 모습을 봐서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아, 감사드리고 네. 우리 만스타님 또 유튜브 하신다니까 네. 구독과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만스타라고 검색하시면 되게 많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 패션 팁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유튜브에서 만스타 많이 체크해서 구독과 좋아요 네.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희는 청담동에 위치한 수트 서플라이에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스타 의쇼의 만스타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점. 네 여러분들 네. 진짜 이 부분 또 다룰 수 있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지금 어차피 기성복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도 뭐 허벅지가 크고 뭐 지장이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주십니까? 저희가 보통 수선 여기 보시면 수선 부스가 있었어요. 선생님 지금 안 계시는데 선생님 항상 상주에 계셔서 수선으로 정리를 해드리죠. 하루면 됩니까? 보통 이제 30분 안에 해드리는 게 바지 기장. 30분? 네, 바지 기장이랑 허리. 그다음에 셔츠 뒤에 뭐 핏 다트 잡는 거 이런 건 30분 안에 해드리고요. 나머지 이제 뭐 허벅지나 전체 통, 소매 길이 이런 것들은 3일에서 4일 정도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 건 빼고는 이제 대개 30분이면 된다. 그렇죠. 저기 제가 마랑이에요. 마랑님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혹시 이 마랑이 TV 보고 오신 분들한테 좋은 혜택 같은 게 있는지. 저희가 사실은 혜택 없는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데.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또 우리 마랑님 직접 방문해 주셨고 네. 마랑님 통해서 오신 구독자분들한테는 네. 12월 한 달 동안만. 수선비 무상으로 진행을 해드리는 걸로 해요. 그래서 그냥 수선비 없이 진행은 대충 이게 좀 많이 나오나? 네, 10만 원 정도 나오죠. 아, 일단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곳은 청담동에 위치한 수트 서플라이고요. 우리 12월 안에 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